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전혜정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미드저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창작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한 놈만 측면으로 선다거나 주인을 문다거나 갑자기 하품을 한다거나 해서 수많은 삐것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가족 사진의 개념을 모르고 따라서 카메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뭘 만드는지 모르는 채 아트웍을 생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난감을 흔든다거나 해서 고양이가 카메라를 바라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에게도 그런 장난감 역할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게 뭔지 몰라도 인간이 원하는 이미지를 비슷하게나마 만드는 것, 그것이 미드저니나 기타 이미지 생성형 AI들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AI는 내 머릿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을 그대로 인화해주는 머릿속 사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태가 원래 정상입니다. 100% 도달률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완벽히 내 의도대로 통제하면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그저 타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과 100%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처럼 AI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존 툴들과 AI가 더 많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존 툴이 내 몸의 연장선이 되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AI는 내가 소통을 해야 할 미지의 타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자는 파트너가 될까요? 부사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대체할까요? 아마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못 그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초거대 모델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즉, 아주 많이 배웠지만 안 배운 스타일은 못 그립니다. 좀더 특수한 스타일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별도의 훈련 모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그림들은 저작권을 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그리는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었느냐에 따라 또는 개인이 학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표절로 볼수 있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각각의 결과물마다 만든 사람 개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AI는 표절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표절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하신다면, 저작권은 완전히 안전한가요? 또는 이미지나 영상을 적합한 퀄리티에 내 의도에 딱 맞는 그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언론용 이미지를 대략 모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미드저니는 이런 것을 못 만듭니다. 아마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론용 이미지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체할 만한 것들은 몇개안 됩니다. 그나마 이런 느낌의 이미지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향성이 좀 보이죠? 즉, 실사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드저니는 원리상 스톡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는 저작권 프리 이미지 생성 툴이 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그림 작업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기획을 한뒤그 기획을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기호로 변환해서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작업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과물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해상도 높게 완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후반 작업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숙련된 작업자일수록 머릿속의 결과물의 이미지는 해상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의 툴이나 외주, 스톡 라이브러리는 후반에 반복 노동 부분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드저니와 협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드저니는 내 기획 의도를 추상적인 수준으로 설명하면 아이데이션을 합니다. 결과물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기획 자체도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니즈 정도면 됩니다. 뭔가가 필요한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담해도 되는 것이죠. 이 녀석은 똑똑합니다. 우리가 평생 다 보지 못한 글과 그림과 음악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좋습니다. 잘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허술한 기획을 막 던진 우리에게 그럴듯한 초안을 보여줍니다. 이게 미드저니를 쓰는 진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미디어용 이미지라면 차라리 예전처럼 스톡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현재로선 낫습니다. 또는 미드저니 대신 스테이블 디퓨전에 사용할 언론용 무대를 지금부터라도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라리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소리가 나오실 텐데요. 그럼에도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가능성은 좀 보이네. 요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어용으로 바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미드저니는 어떤 특성을 가진 모델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져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AI라는 거대 모델과 소통할 때의 요령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아카이브를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진 잘 몰라도 있다는 걸 아는 정보들, 인터넷을 뒤지면 나올 만한 것들, 어딘가 있다고 확신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아시고 계시죠? 그런 것을 물어보고 끌어내시면 됩니다. 결국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색 요령과도 밀접합니다. 두 번째,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창의력,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기획서, 보고서, 제안서, 축사, 메일, 초대장, 보도자료, 마케팅 문구 등 적절한 규칙과 스타일, 공공기관 수준의 아이디어 발상 정도면 이미 세상엔 잔뜩 있습니다. 이를 확률 분포로 재조립해서 문단 단위로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를 꼽자면 이것은 키워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영어 문장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드저니를 비롯해서 AI가 학습하는 소스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씁니다. 즉, 미드저니가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글들을 배워서 그걸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렵고 완벽한 영어 문장보다는 짧은 구나 절,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미드저니는 애초에 글을 해석할 때 문장을 짧게 짧게 쪼개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중복으로 적용되기도 하죠. 하이어라키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많은 복잡한 문장을 쓰면 이미지 생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브레멘의 음악대처럼 당나귀 위에 개, 개 위에 고양이, 고양이 위에 닭 이런 식으로 쓰시면 분명히 저런 식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합성하게 되죠.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 무시되는 것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문장을 완료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구절로 쉽게 작성하고 별도 키워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씁니다. 또한 이미지 관련 전문 용어에 능하면 유리하긴 합니다. 화풍, 화가, 아티스트, 시대별 스타일, 미술 용어, 카메라 용어, 영상 용어, 컴퓨터 그래픽스 용어, 그 외 모든 시각 예술 및 시각 콘텐츠 용어에 능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반짝이는 불빛을 추가하고 싶으면 파티클 이펙트, VFX 등의 키워드를 쓰면 되고 터널 효과를 쓰기 원하시면 비네팅 이펙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사진, 영상, 컴퓨터 그래픽스엔 흔한 용어이지만 의외로 종사자가 아니면 잘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든 이미지인데요. 프롬프트가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만들고자 했습니다.
카메라가 왜곡되어 있고 주변 부분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카메라 각도나 왜곡된 뷰 등을 자세하게 나열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만들 때는 차라리 내시경 카메라라는 단어를 생각해 내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해외의 문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중음악이나 유행의 흐름을 대략 알고 있고 문화적 키워드 등에 능하면 유리합니다. 1980년대 스타일, 1920년대 스타일, 60년대 스타일, 80년대 스타일이 어땠는지, 각 시대에 어떤 음악들이 유행했는지, 무슨 사조가 있었는지, 무슨 무브먼트가 있었는지, 어떤 패션이 유행했는지 등을 알면 좋습니다. 내 기획에 맞게 히피, 아르누보, 바이퍼 웨이브, 이런 문화 사조, 유행, 스타일에 관련된 정확한 용어를 알고 구사하면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엔 그런 키워드로 만들어진 많은 이미지가 있을 테고 그걸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테니까요. 이 사진은 1970년대 히피, 코다크롬 필름 사진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는 코다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 명사를 많이 알면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많은 세계에서 영어권 나라들이 흔히 쓰는 문화적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애니메이션보다 애니메가 더 유리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본 만화 스타일을 얻고 싶으면 카툰, 코믹 스트립보다는 망가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인펜으로 그리고 수채화로 칠한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요. 제가 사인펜이란 단어를 썼으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사인펜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펠트 팁 마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드저니 버전별 모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생생한 캘리포니아 양귀비입니다. 버전 5부터 현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쓰실 때는 아마 현재 기준으로 버전 5.2로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특정 버전을 선택하시거나 스타일을 추가하실 때는 프롬프트 끝에 파라미터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특정 버전에 따라 스타일 파라미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로우는 좀 더 이미지를 프롬프트대로 통제하길 원할 때 덧붙입니다. 미드저니 특유의 자동 미화가 덜 적용되어서 프롬프트를 좀 더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이것은 버전 5.2와 니지 5의 차이입니다. 프롬프트는 베레포크 스타일의 영 우먼 프렌치 스트리트입니다. 최신 모델 5.2를 사용했을 경우 왼쪽과 같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니지 5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니지 5 모델일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위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역동적인 샷과 캐릭터 중심의 구성에 탁월한 모델입니다. 니지 5 모델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스타일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니지 5에 스타일 큐트를 적용하면 제일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오고요. 니지 5에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를 적용하면 가운데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니지 5에 스타일 시닉을 적용하면 제일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귀엽고 표현적이고 장면적이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스타일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드저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 시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2차 시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